친구 같은 컴백 인터뷰 나왔어. 흠뻑 빠져드는 K-POP계 만능 엔젤스 후이 예나 선배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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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곤의 후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닝 엔젤로 돌아온 예나입니다. 지금부터 친구 같은 말투로 질문할게요. 선배님들 준비됐지? 그럼 준비됐지. 당연하지. 후이야 준비됐지? 준비됐어 예나야. 아 그럼 긴장해 보인다 너. 가자. 가보자. 좋다 좋다 좋다. 자 그럼 먼저 후이를 향한 호잇의 질문 보여줘. 후이가 만든 곡이 8천 곡이 있을 텐데 네 곡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? 후이는 솔로 데뷔 앨범에 전곡을 작사 작곡했잖아. 어떤 기준으로 타이틀곡과 수록곡을 결정했어? 일단 내가 한 8천 곡 정도를 썼는데 그중에 네 곡을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. 하지만 무대에서 가장 뛰어놀 수 있고 후이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음악이 흠뻑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골라봤어. 와 멋있다. 멋있다. 이어서 예나를 향한 최오리의 질문을 보여줘. 타이틀곡 굿모닝은 어떤 상황에서 들으면 좋을까? 굿모닝은 희망을 노래하는 전사 예나를 만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. 언제 들으면 좋을까? 이 노래는 말이지 아침 운동할 때 들으면 하루를 그냥 상쾌하게 보낼 수가 있어. 그리고 또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나 내가 실수를 했나 이럴 때 있지. 이럴 때 들으면 아이 그래 내일 더 잘하면 되지.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단다. 좋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후이와 예나를 향한 공통 질문이 들어왔거든. 쿼카와 달코미의 질문을 보여줘. 팬들을 위한 수록곡 한 소절 부탁해. 이거는 후이부터 해볼까? 내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. 나는 3번 트랙에 있는 코이드 킬러를 불러볼 건데 솔로로서 가요계를 한번 접수해보겠다는 저의 포부가 담겨있는 그런 음악이야. 오. Whoa, burning red, got a killer. 네 맘에 푸른 불을 저질러. Real bad, bad on my mind. B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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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t a killer. 와, 찢었다. 와, 대박. 자, 다음 내가 해볼게. 네. 네, 나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번 앨범에서 정말 애정하는 노래고 또 사회 초년생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이야. 들어가 볼게. 좋아. I don't wanna cry, oh I'll be alright. 자꾸 잊지 마, 넌 예쁜 아이야. 와, 녹는다 녹아. 맞췄어? 맞췄어. 그러다 아, 맞췄어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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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나왔어. K-POP계의 귀한 솔로 아티스트 후이 예나 선배님과 함께했습니다. 잠시 후 두 분의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. 이어서 반짝이는 신인 아이돌 지니어스와 올 아워즈 규빈 씨까지 쭉 만나볼게요. 다 함께 출발.